주요 뉴스입니다. 제18회 고만나루 전국 향토 연극제가 시작됐습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재민천 프롬나드 조성 및 공주야행 골목길 활성화 사업의 용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공주뉴스입니다. 오늘은 삼복의 마지막 복날, 말복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삼복더위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무더위가 계속되는데요. 입추는 지났지만 여전히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말복에는 더위로부터 건강을 지켜줄 보양식 한 그릇 챙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공주 시민 여러분 모두 무더위 피해 없이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신바람 공주 뉴스 시작합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의 연극 경연대회인 고만나루 전국 향토 연극제가 개막했습니다. 공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가 주관하는 고만나루 연극제는 올해로 18회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연극제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전국에서 공모한 많은 작품 중 선정된 작품들이 경연을 벌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6개 작품이 공주문예회관 및 공주시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특별히 이번 연극제 초청 공연에서는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과 국내 공연팀의 온라인 협업 작품인 안녕 굴사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관객을 제한하는 이번 연극제를 보강하기 위해 온라인 고만나루 연극제를 열어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연작과 초청작, 개폐막식 영상을 한국연극협회 공주시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주시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평균 기온과 폭염 일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공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3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유구시장과 산성시장에서 홍보물품과 전단지를 배부하는 것으로 진행됐는데요. 홍보물품으로 아이스팩, 풀패치, 부채 등 폭염 대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준비됐습니다. 재민천 프롬나드 조성 및 공주야행 골목길 활성화 사업의 용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6일 시청 집현실에서 재민천 프롬나드 조성 및 공주야행 골목길 활성화 사업의 제작 설치 용역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김정섭 공주시장 및 유관부서와 용역사가 참가해 용역사항을 보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민천 프롬나드 조성 사업 관련은 교량 정비, 주변 정비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고 공주야행 골목길 활성화 사업은 가로정비 및 조명 계획에 관련한 내용들을 보고했습니다.
공주시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코웨이에서 구내식당 급식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소룩스에서 LED 부품 제품 조립 및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공주주거복지센터에서 건축 캐드원을 모집합니다. 신바람 공주뉴스 마칩니다. 남은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